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몇몇 강의에서 우리는 이피션트한 셋과 딕셔너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딕셔너리와 셋을 이용하면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풀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을 한번더 살펴보면 find, insert, delete, find 및 find max 오퍼레이션들을 O log N의 efficiency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tree-like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힙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새로운 종류의 트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딕셔너리를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의 특별한 한 종류입니다. 각 노드의 밸류는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의 모든 값들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밸류는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밸류들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은 트리는 바이너리 서치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질은 모든 노드에 대해서 성립해야 하는데요. 먼저 5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른쪽 서브트리인 6과 7보다 전부 작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서브트리인 1, 2, 3, 4보다 5는 큽니다. 따라서 이 노드를 기준으로 이 노드의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이 노드보다 전부 다 작고 이 노드의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이 노드보다 전부 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의 노드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로퍼티가 성립됩니다. 이 2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들은 전부 다 2보다 작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들은 전부 다 2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처럼 당연히 바이너리 일반적인 바이너리 트리처럼 바이너리 서치 트리도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로 트래버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오더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트래버설 하게 되는 경우 값들이 어센딩 오더로 정렬됩니다. 이 앞에 예시에서 살펴보면 인오더로 프리오더로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래핑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랫면을 지날 때 노드들을 카운트할 텐데, 그러면 1, 2, 3, 4, 5, 6, 7 순으로 노드들이 방문되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오더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트랩을 하게 되면 어센딩 오더로 노드들이 소팅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는 인오더 트래버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먼저 구현하고 바이너리 서치트리를 이용해서 딕셔너리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서치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어레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힙을 이용할 때는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였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트리를 어레이를 이용해서 힙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경우에는 여기 예시에서 본 것처럼 컴플리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메모리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려면 노드를 정의해야겠죠. 노드를 정의할 텐데 기존의 노드와 다른 또 다른 하나는 이 노드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구현할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키와 value 값을 입력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트리처럼 left와 right를 정의하겠습니다. 키는 키에 넣어주고요. value는 value에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 구현을 위한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오퍼레이션들의 find, insert, delete, find min, find max가 있었습니다. 이 메서드들을 차례차례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find입니다. 키가 주어졌을 때이 키를 바탕으로 이 키를 포함하고 있는 노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4를 찾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 맨 처음에 루트부터 시작을 하겠죠.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4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요 3에 도달할 텐데 3보다 4가 크기 때문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find 메서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찾고 싶은 값이 키가 현재 있는 값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같다면 현재 노드를 리턴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주어진 키가 현재 저장되어 있는 셀프의 키와 같다면 셀프를 리턴하면 되고요. 셀프의 키보다 작다면 left에서 키를 find 하면 됩니다. left가 있다면 말이죠. 만약에 left가 없다면 none이 되겠죠. 이 트리에,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키보다 셀프 키가 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수도에 요 left를 right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find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현할 함수는 findFirst입니다. 이 findFirst는 findSmallList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dList도 구현을 하면 다른 오퍼레이션을 구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findLargest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두 메서드가 오늘의 첫 번째 PPP exercise입니다. 이두 메서드를 구현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